자, 윤기현 씨. 나는 당신이 나 부르면 불안해. 예, 윤기현 씨가 요즘에 또 인터넷이 없으면 또 못 사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이건 나뿐만 아니고 예. 요즘 모든 분들이 좀. 그럼요. 아. 그렇게 또 남들 안 좋은 기사만 골라서. 주로 보낸 기사가 아, 진짜? 이혼이나 구속당한 얘기 등 약간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을 위주로 본다고 들었어요. 네. 이런 얘기가 재밌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라는 게 EJ. 오랑캐로 오랑캐로 막으라고 내가 지금 상당히 꿀꿀하니까 잘된 놈들 거 보면 내가 짜증이 나. 솔직하다. 그래서 좀 안 된 애들 걸 보면 동병상련. 아유, 얘도 좀 안 되고 있구나. 내가 좀 얘보단 내가 낫다. 그렇죠. 나는 구속을 안 당했거든요. TV 같은 걸 보면서 보다가 저는 중얼중얼 많이 하나 봐요, 지금.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해요. 뭐 하면, 야, 말이 되냐, 저게?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 20만 원 아주머니님들이 많이 그렇게 하시는데. 뭐 하면 말이 되냐, 저거. 드라마 보고 하는 거. 드라마도 그렇고, 네. 이제 무슨 토크쇼 같은 데서 누가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아이, 저 구라를 제가, 최근에 TV 같은 거 보면서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나요? 다. 본인이 못 나가니까. 나는 지금 작품을 못 하고 있는데 말이야. 본인이 못 나가니까. 막 두뇌 세 개씩 하고 말이야. 아니, 근데 성동식이 요즘 굉장한 다작 아닙니까? 동일이랑 바쁘죠. 네. 저희 선배시기도 하고. 같은 SBS 선배고. 네. 별로 안 좋겠어요. 배가 좀 아프죠. 너무 많이 해. 성동일 씨는 왜 이렇게 잘 출연을 많이 하고 본인은 왜 출연을 많이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 때문에 40 넘어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네. 30대 제가 그 실수했던 것들이 이제 뒤늦게 오는 것 같아요, 후유증으로. 아, 실수요? 어떤 실수였죠? 대인 관계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좀 능숙하지 못했구나, 사람들 만나면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아니, 그렇진 않았는데.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요? 깊은 후회를 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좀 제가. 사람을 품지 않았구나. 품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뭐 배척한 것도 아닌 중간. 아, 중간다. 중간적인 약정이죠. 옛날에 그저 SBS 개그맨이시고 옆에 탤런트실 있었어요. 그때 윤기현 씨가 거기서 내 통화하는 걸 들었어. 근데 내가 김구라 들으면 안 되는 건데. 지금 기억나는 거야. 내가 또 후배랑 통화한다. 야, 너 말이야. 너 형 있잖아. 스포츠 서울에. 기사 크게 난 거 너 봤지, 임마. 뭐 후배한테 그러더라고. 그런 놈이 아닌데. 아니야. 분명히. 근데 왜냐면 그때 저는 일이 별로 없을 때였고. 거슬리 나갈 때. 바쁠 때였거든. 근데 후배한테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 그런 느낌을 내가 받았거든. 그러니까 다 그러지 않게 되면 제가 이제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너무 내 스스로를 믿었다. 그러니까 자만했다는 거지. 그치? 좀. 그죠? 그러게 말입니다. 반말했다니. 그치? 그죠? 이게 뭐야? 이게. 그때는 사실 윤기현 씨 유일한 라이벌은 미달이었거든요. 의찬이하고. 40 넘어서 곰곰이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이제 좋은 생각이라는 책을 이렇게 한동안 읽었어요. 좋은 생각. 거기 보면 참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 공부를 좀 많이 했죠. 저기 반면에 우리 송은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평탄하게 해서 진짜 한 20여 년. 되게 슬프가 없었던 것 같아. 꾸준히. 22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기 옛날에 이제 그 농구 선수 중에 이제 칼 말론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 별명이 우편배달부예요. 항상 경기 뛰면 20득점에 10리바운드 이상. 꾸준하게. 예. 꾸준하게. 우리 저 송은이야말로 우편 배달부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방송계. 졸지에 갑자기? 그냥 웃음을 이렇게 빵빵 배달하는. 아니 저는 근데. 아 진짜. 특급 피자. 아니 사실은 제가 그냥 남의 얘기를 잘 듣고 좀 서포트하는 거에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옛날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내 유행어도 없고. 내 유행어 한 거예요?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가 하는 톡쇼에 나가지고 유행어를 진짜 이제 물어봤는데.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유행어를 자기 유행어라고 대더라고. 뭐였지? 아무도 몰라. 어떤 유행어? 힘이여 소사라 빠쇼빠쇼빠쇼맨이라고요. 이거 알아? 어디서 나왔던 거지? 아들이 많이 빠쇼빠쇼. 그럼 몇 개 있잖아. 해줘봐 봐. 힘이여 소사라. 근데 이 투표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불꽃이 막 터지고. 신중히 해드릴게요. 그때 나름 이제 피디님이 밀어주신다고 그때 장덕균 작가님이랑 하는 코너였는데 코미디 세상만사. 코미디 세상만사 하고 한바탕 웃음으로. 한바탕 웃음으로. 한바탕 웃음. 이거 유행어 설명하려고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해야 돼. 무슨 장덕군 작가 나오고 무슨 막 폭소 대작전 이런 데서. 자, 그래요. 특별히 저희가 힌트를 해드릴게요. 돈을 살려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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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이 힘이 되게 없어요. 네. 아, 또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삼촌이 힘이 없어야 되고요.
웬만하면 안 민망했는데. 삼촌 왜 무슨 일 있었어? 어 요즘에 몸이 좀 안 좋아. 삼촌 힘내. 힘이야 쏟아라. 마시옵 마시옵 마시옵맨. 여기서 특혜만 터져요. 저 이거 약간 CF에서 쓰는 그런 거 아닌가요? 혹시 이거 IF 본가 본가요? 네. IF 전에. 네. 그럼 이거는... 이거 몇 달 했어요? 한 1년 했어요. 이거를? 아, 1년 인 거 어떻게 기억이 안 나지? 빠쇼 빠쇼. 어쨌거나 뭐 유형은 없지만 어쨌든 이게 재테크를 잘해가지고. 근데 대단해요. 예, 없는 게 좋아요. 집 두 채. 네. 뭐 땅도 있고. 그거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아 만나면 그거부터 물어보고. 땅도 그렇게 많아요? 아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땅 있잖아요. 오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다 이제 대출도 있고 뭐 그런 건데 그냥 주변에 워낙 동생들이 그런 거에 관심 있어 하니까 혼자 하면은 조금 불안하고 위험하니까 같이 할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주도는 이제 김숙 씨가 워낙 제주 노래를 불렀어요. 아, 그럼 최근에 뭐 이정 씨하고 이재훈 씨도 제주도에 땅을 네, 그분들 한 2년 정도 됐고. 내가 보니까 그건 거의 이재훈 거고요. 네네. 정이는 그냥 왜 그래? 아, 정이 돈 없어. 알잖아. 그래. 아, 그래도 그, 왜 거기가 내려가는 이정 씨가 돈 없는 거 왜 이렇게 무대에게 알리는 거예요? 정이도 뭘만 그건 나 혼자 산다 해서 그랬겠죠. 정이 돈 없고 정이는 왜냐면 음악하느라고 제작하느라고 돈을 많이 썼어요. 돈 없어 정이. 내가 알아. 아 근데 진짜 좋아요. 제주도 너무너무 좋아요. 네. 장필순 씨도 살고 있고 뭐. 네, 근데 빨리 중국 분들이 많이 땅을 지금 사고 막 뭘 짓고 있는데 빨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땅을 샀으면 좋겠어요. 그런 돈 있으면 가서 제주도 살자 진짜. 아니 이런 사람을 프로포즈 안 하고 뭐해. 이런 나랑 결혼해 줄래? 갑자기 호되게 혼나야겠어. 특급 욕설이야. 얼마나 콤비야. 아니 부모가 인생 이렇게 보면 집도 안 차서. 아, 집에서 그리고 이제 와야겠지만 김영철 씨 개그의 8알은 제가 다 정리해 준 거예요. 개인기 야. 이거는 거기까지만 해라. 이거는 오바야. 그래서 아니 있어. 오늘 한 쌍. 그때 우리 놀러 갔을 때 그랬잖아요. 송은이 씨가 제 토크 매니저인 거예요. 네. 내가 봤을 때 둘이 결혼하고 있잖아요. 뭐 이런 표현 하면 그렇습니다만 봉원이 형 박민선 누나만큼 행복해 살 수 있어. 아, 심지어 제가 카메라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게 뭐 미안합니다를 카메라 안 잡힐 때인 거예요. 아 그럼 한 번 더 하라 그러는구나. 갑자기 원샷이 딱 오잖아요. 영철아 이때야! 미안합니다. 윤석 씨가 아 우리의 은희의 토크 매니저 또 송은희 씨가 또 하나 살려주네요. 아주 또 이제 하나 또 챙겨 먹고 가고. 둘이 네. 재혼한다는 마음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재혼을 해.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 그럼 JTBC 님과 함께 이런 데 나가? 재혼 프로젝트? 우리 결혼도 안 했는데? 님과 함께 쓰는 그런 마음으로? 그럼 우결에서 섭외하면 하겠습니다. 제 아니 뭐냐면요. 우리 우결을 먼저 할게요. 제 얘기 뭐냐면 네. 이상형은 이미 마음속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냥 현실적으로 간단한 생각으로 하는 거죠. 제가 어떻게 결혼도 안 한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결부터 할 거예요. 님과 함께 좋습니다. 니가 섭외야. 특급 섭외야. 송은이 씨. 아무 데나 가. 아무 데나 가면 되네. 재밌다. 특급 섭외야. 괜찮다. 네. 네.